마이크 테스트입니다. 아, 아. 원, 투, 트리. 이 반응이 없어, 어떻게? V4. 한국인의 게임. 브이4라는 게임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만약에 브이4가 좀 새로운 게임이고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사실상 노출되지 않았으면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계속 캠페인을 진행했을 텐데, 이전 캠페인과는 좀 다른 임팩트가 있는 게임으로 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지금 모델 위주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가장 큰 건 이제 노예성. 위포라는 어떤 MMORPG라는 게임이 최불안 선생님과 과연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면서 MMO죠. 그 부분을 유발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걸로 저는 시작을 했던 것 같고, 아이디어 시작이 아재개그 말장난으로 시작을 했는데 누가 쳤을 때 가장 임팩트 있을까 했을 때 원조 아재개그인 최불안 시리즈의 최불안 선생님 아니었을까 해서 제안을 딱 했는데 다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보내고 한국인의 게임이라는 슬로건은 최불안 선생님 하면 이제 한국인의 밥상에 한국인 대표한 아버지 이미 붙여 있잖아요. 그리고 또 MMORPG 시장에 중국산 양산 게임들이 엄청 들어오는 이슈가 있어요. 그래서 최불안 선생님이 되게 한국인을 대표하는 모델로서, 그리고 넥슨은 토종 기업이니까 뭐 그런 스토리도 같이 엮어져서 한국인의 게임이 된 거죠. MMO편 맨 마지막에 아 그만해 이거 있잖아요. 아 이제 그만해. 그거 하고 오전 차례 끝났어요. 왜죠? 정말 피곤하셔서 그만해 해서 차례 끝났는데 그게 또 포인트로 살겠다 싶어서 넣었어. 아 이제 그만해. 이거 딱 유튜브 댓글 하나 기억나는데, 과감히 밀레니얼과 Z세대를 포기한 마케팅. 이 반응이 없어 어떻게? 이렇게 댓글이 딱 달렸어요. 딱 보고 정확하다. 이건 기획들을 정확하게 파악했다. 아, 물론 이제 포기라는 단어는 좀 그러고 그분들도 할 수 있는 게임이긴 한데 애매모호합니다. 정확히 타겟의 초점은 그쪽보단 이쪽에 맞고 맞아요.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유머 광고가 아니지. 아니죠. 아, 유머 광고가 아닙니다. 왜죠? 웃기게 만들려고 한 게, 웃기게 만들려고 한 콘티는 사장 됐어요 다. 왜일까요? 고급 광고.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 V자를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. 정답입니다. 매우 고급스러운 하이 퀄리티의 브랜드 코미디 격을 느낄 수 있는 그 사람이 사진을 네 번 찍으면은 그런 광고로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. 뭐라고 할까요? 웃긴 거라고 생각하신다면? 정답은 잘못 보셨어요. V 한국인의 게임 최불안 시리즈 광고가 나오게 되어서 그걸 기념하고자 어떻게 색다르게 기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티셔츠를 만들게 되었고, 우리만 갖기 너무 아쉽다, 혹시 회사에 갖고 싶으신 분 또 있을까 해서 이벤트를 아재개그를 두 개를 더해서 맞추신 분들께 하나씩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. 일단 티셔츠 이벤트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정말 감사하고 그거가 많이 힘이 됐습니다. 한국인의 게임. 아 이제 그만해.